이들 전원은 하루아침에 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금나라의 황족, 귀족의 첩이 되거나 뭐 내기 상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최악의 치욕, 장강의 변행에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중국 역사에서 그 3대 치욕이라고 하면 영가의 난, 장강의 변, 토목의 변을 들 수가 있는데 모두 이민족들에게 전쟁에서 지게 되어서 당시 황제가 포로가 되어 치욕을 겪은 일을 말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장강의 변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통나라는 북송 시절과 남송 시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텼던 송나라는 이 중국 역사상 시대의 암군, 그 무능한 황제였던 그 송나라의 희종이 등극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는 절대 정치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캐릭터로 평소에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거나 중국 각지에서 신기하게 생긴 돌을 수집하는데 이런 데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게다가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외교마저 거란에 붙었다, 여진에 붙었다, 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해서 이 조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금나라가 송나라의 수도 개봉을 함락하고 휘종과 그의 후계자 흠종, 그 전현직 황제 두 명과 많은 황실가족,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금나라는 개봉부장이라고 해서 끌려온 송나라 황족의 포로들의 그 명부를 작성하겠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황족은 363명으로 남성이 57명, 여성이 306명이 되는데 여성이 총 84%를 차지합니다. 끌려온 두 명의 송나라 황제는 그 겨녀미라고 하는 여진족 항복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옷을 벗기고 그 양의 생가죽을 뒤집어 쓰고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의식인데요. 그리고 이 난리통에 탈출한 희종의 아홉 번째 아들이 양자가 남쪽으로 이 남성을 세우면서 남성시대가 시작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뭐 이 정도까지만 배우는데 그러면 그때 끌려간 포로들을 특히나 이 공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휘종은 총 21명의 딸, 즉 공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전원은 하루아침에 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금나라의 황족, 귀족의 첩이 되거나 뭐 내기 상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금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생집 태이원에서 그 성노르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첫째 공주 가덕제이 이 조옥반은 금나라에 끌려갔을 당시 나이가 28살이었고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해서 딸을 한 명 두었지만은 끌려간 이후 금나라 장수에 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수가 반란을 일으켜 죽게 되자 이번에는 금나라 희종의 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역시 다른 황족의 첩이 되었습니다. 다른 공주들 역시 기생이 되거나 첩이 되었는데 일부는 금나라로 끌려온 도중에 병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너무 좀 많아서 제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주들이 이 정도였으니까 다른 궁녀들이나 후궁들은 말할 필요 없이 더욱 비참했는데요. 특히나 송나라 황족들을 포로로 끌고 온 그 금나라의 태종은 송나라 휘종의 딸들, 즉 송나라의 공주들을 임신시켜가지고 아들 둘을 낳은 후에 송나라 휘종을 조롱했는데요. 금나라 태종은 그 송의 휘종에게 너의 딸이 내 아이를 낳았으니 너에게도 옷 두 벌을 보내주마라는 서신과 함께 그 옷 두 벌을 보내주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송나라 휘종은 저같이 쓸모없는 농부와는 달리 제 딸들이 폐하에게 도움이 되니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그 많은 아이들을 생산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했고 그가 유일하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 소식은 자신이 모은 이 서화 컬렉션이 금나라 병사들에 의해 훼손되고 약탈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포로 생활 와중에도 6남 8녀를 낳기도 했는데 그의 딸 송나라 공주들이 그 송나라의 원수인 금나라 황족의 뭐 첩이 되거나 기생이 되는데 그녀들이 보내주는 이 돈으로 말년을 궁핍하지 않게 살다가 1135년 우국성이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한편 휘종의 후계자 흠종은 더욱 비참했는데요. 포로로 끌려오는 도중에 황후인 인휘황후 주씨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우선 그녀는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에 금나라 장수 택리가 술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 시중을 들게 했는데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맞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그 송나라의 황후였던 그녀를 금나라 병사들은 그 대충 거적대기에게 담아가지고 길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휘종의 경우에는 그 남송의 고종이 요청을 해서 유해라도 남송으로 올 수 있었지만은
흠종은 남성 측에서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흠종의 이복 동생인 그 남성의 고종은 그 서자 출신으로 흠종에 비해 그 명분도 약했고, 만약에 흠종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그 자신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포로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흠종은 끝내 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죽고 유해마저 남성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최대의 치욕, 정강의 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